안녕하세요. 11월 13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몇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도록 했던 일과 또 여기 보면 문둥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한센병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센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제 낫게 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낚은 사건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호숫가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한 마리도 못 낚은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작업을 이제 마칠 시간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힘들게 밤새 일하고 왔는데 난데없이 이제 배를 내그 지금 군중들한테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 배에 오르고 자기 배를 육지에서 떼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어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데서 그물을 이제 고기는 잘못 낚는다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이때 어조가 어땠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고기를 많이 낚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근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짜증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저 꾸역꾸역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군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군중들이 이렇게 있고 자기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거절하고 이랬다면 어쩌면 군중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찌 보면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사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인식 자체가 확 바뀌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적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이 한센 병자가 병을 낫게 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거기를 떠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뭔가 꺼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도 막 생기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정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뭐라고 할까? 능력자, 진짜 능력자 앞에 내가 딱 서면 확 작아짐을 느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샅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딱 비치면 그렇잖아요.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샅샅이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와 같이 공부하시던 그 동기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을 하고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볼링을 치는데 한 분이 되게 뭐라고 할까 서툴게 볼링을 자꾸 치는 겁니다. 왜 저럴까? 가서 이렇게 좀 알려줬어요. 볼링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갔을 때 볼링을 칠때 보니까 그분이요 못 치는 분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맞춰주는 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스트라이크를 다 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때 알려줬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요. 능력자를 만나면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요, 뭐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까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좌우로 정렬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 던진 곳에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셨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 뭐 물고기를 그 자리에 창조하셨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만큼 이 물고기 세계를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것을 잔뼈가 굵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기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해온 것들, 율법을 잘 지켰던 것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막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그은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더 아름다운 삶들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들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식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